RMC의 소확행. 하루키의 스피치집에서 처음 나왔다고 하는데 제가 90년대 하루키의 스피치집 유동적이 없어서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요.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. 저의 가장 확실하면서 작은 행복, 첫 번째. 날이 풀려서 굉장히 좋아하는 일인데요. 한강공원 잔디밭 언덕에 누워서 하는 곡이 이게 굉장히 좋아요. 굉장히 좋고 뭐 제가 어느 다리가 어느 언덕이라고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굉장히 자주 혼자서도 가고 친구들도 많이 제가 데려와서 늦게 하고 그렇습니다. 같이 누워서. 그리고 역시 샤워 후 맥주 한 캔 딱. 아버지가 그렇게 샤워를 하시면 맥주를 드시는 거예요. 왜 그러나. 저도 벌써 나이가 든 것 같습니다. 너무 좋습니다. 이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고 나서의 그 맥주. 이 차가움과 뜨거움, 이 올바른 조화를 이루었을 때 굉장히 좋은 시너지를 내는 것 같아요. 공복의 우롱차 혹은 루이우스티. 차를 이렇게 잘 알고 잘 마시는 건 아니지만 뭐 이렇게 뭐 아메리카노도 굉장히 커피도 굉장히 좋지만 또 이렇게 차를 그래서 따뜻하게 이렇게 공복에 아침에 마시는 뭐 이렇게 자주 그러진 않고요. 되게 뭐 잘 챙겨 마실 것 같지만 어쩌다 가끔 생각나면 가끔 타 마시는데 굉장히 속을 이렇게 아침에 오는 하루의 산뜻한 시작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. 네 번째, 몇 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실용 렌즈를 끼다 보니까 렌즈가 기가 막히게 한 번에 잘 껴진다 이런 경우가 이렇게 뭐 엄청 흔치는 않아요. 보통 모르겠어요. 저는 이제 거울 안 보고 끼는데 막 씹히기도 하고 찢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거울이 딱 한 번에 무난하게 잘 껴졌다 이러면 이제 고난 하루의 일진이 굉장히 좋습니다. 징크스 같은 거죠.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사람 없는 한낮의 서울숲과 성수동인데 뭐 제가 가는 몇 군데 장소가 있어요. 가서 사슴 보고 그 가운데 다리를 굉장히 걸어가는 걸 좋아해서 사람이 딱 없을 때 서울숲을 가면 굉장히 행복합니다. 한 지 좀 됐는데 가야겠네요. 여섯 번째, 너무 긴데 옷을 사면서 가지고 있는 아이템들이랑 상상 매치했는데 사고 나서 코디했을 때 진짜로 내가 봐도 매치가 쩌는 것 같을 때 이것만큼 기분 좋은 게 없어요. 야 이거 자켓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셔츠랑 바지랑 이 신발 여기 딱딱 신어주면 내가 이 스트리트에서 내가 멋으로는 짱 먹을 것 같은데 그런 느낌 드릴 때 있잖아요. 근데 실제로 사면 보통은 좀 작거나 소재가 이상하거나 색깔이 내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거나 핏이 뭔가 이상하거나 근데 기가 막히게 내가 매치한 아이템들이랑 하나의 룩이 완성됐다 이러면은 이제 세상에서 굉장히 쓸모있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. 아 이거 진짜 이거 기가 막힌 소확행이. 일곱 번째, 간만에 휴에 하루 딱 나는데 날씨가 기가 막힐 때 다음날 비 오면 더 기분 좋은 거 아시죠? 다음날 비 오면 더 기분 좋아요. 아 역시 어제 쉬길 잘했어요. 요거 진짜 이 현대인들이랑 굉장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 공감 하루 딱 나는데 날씨가 그냥 빡! 이 날씨라는 게 사람한테 얼마나 지대하냐면 미치는지 저도 실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여덟 번째, 내가 생각한 멜로디에 내가 생각한 편곡이 딱 들어맞았을 때 왠지 이런 멜로디가 있어요. 그럼 뒤에다 피아노 딱 깔고 중간 신스 딱 들어오고 들어오면서 이렇게 나오면 딱 기가 막힐 것 같은데 근데 딱 막상 딩딩 해보면은 일단 제가 물론 저는 이제 편곡적인 내가 스킨이 많이 딸리지만 굉장히 좀 별로인 경우가 많아요. 되게 비고 뭐지? 이게 내가 생각한 그게 아닌데 하지만 그 모든 홍로를 뚫고 내가 생각한 편곡을 굉장히 잘 들어맞았을 때 그만큼 이제 제 직업으로서 제가 기분 좋은 순간이었습니다. 이거 알려드리고 싶은데 아 참 그렇죠. 택배가 생각보다 일찍 왔을 때 그렇게 설렐 수가 없지 않습니까? 택배 왔습니다. 뭐지? 제 원한 짝사랑 이제 택배 기사님 아닌가 네. 생각이 들고 몇 번째는 이제 제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 그때가 이제 저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대화킹인데 이건 소확행이 아니라 뭐 사랑받
갖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. 여러분 뭐 제가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여러분도 있고 부모님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내가 그런 걸 이제 올바로 받아들이고 그런 줄 알 때 그 사랑이 헛되지 않고 되게 큰 어떤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기둥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그럼 정말 너무하고요. 아르메스 마킹 끝!